구로시장, 구로시장, 구로시장이야. 자, 여러분들, 구로에 있는 최고의 시장 바로 구로시장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구로 살거든요. 야, 제가 좀 평소에 가끔씩 오던 곳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정말 뭐 맛있는 맛집이라던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번 느끼려고 왔습니다. 구로에 있는 최고의 시장, 구로시장. 과연 여기에 어떤 맛집이, 어떤 재밌는 게, 어떤 볼거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오늘 구로시장으로 한번 가시죠.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구로시장에서 팥칼국수, 여기 보이시죠? 팥칼국수를 가장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러분들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한번 팥칼국수 한번 먹고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네,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로시장에서 가장 맛있다는 팥칼국수 집에 왔습니다. 자,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예. 저기 팥칼국수랑요, 예. 냉콩국수. 예, 예, 전국에서 제일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유, 아유, 아이고, 동치미도. 야, 여러분들. 심플해 보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팥 칼국수에 이 시원한 동치미에 이 겉절이 비슷한 김치까지. 야, 일단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카메라 한번. 이 보이시죠? 이 때깔. 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조명이 빛을 받았을 때 이 보이는 이 때깔. 야, 이 면 보세요. 면. 이 면이 다 꼬불꼬불 수제면으로 다 수타로 하셔가지고. 야, 이게 진짜 전통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진짜 시장의 맛. 자,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야, 아니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게 간을 좀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야,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팥이 이 면발 안에 이 사이사이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 팥이 쭉 스며든 그 느낌 보이시죠 여러분? 야, 여러분들 이건 그냥 아낍니다. 야, 야, 여러분들. 일단 비주얼 보세요. 아, 그냥 먹고 싶어진다. 콩국수의 핵심도 이 국물입니다, 여러분들. 아, 야, 이건 진짜 고소하다. 우리가 고소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그냥? 아, 참 고소하다. 참 고소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곱하기 100, 그냥. 그냥 곱하기 100. 자, 여러분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야, 시원하게 아주 그냥. 일단 아버님,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여기 지금 가게 한 몇 년 정도?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그러면 2001년 그때부터? 네, 네, 네. 20년 됐습니다. 야. 아니 근데 20년 동안 우리 아버님께서 또 이런 또 국수를 좀 이렇게 좀 선호하신 그런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팥칼국수 시작하는 목적은 이게 팥지라는 것은 지역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 구로구 내에서는 그 특정 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팥칼국수를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다면 아까 전에 국산 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팥 칼국수라든가 팥이 올라오기까지 네. 팥 관리를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지 한번. 원래 팥은 그 벌레가 잘 먹어요. 저희 가게만 한 냉동 창고가 있어요. 가을에 수확하면은 그 수확 때 냉동 창고에 넣어놨다가 1년 내에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부제는 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체 안 좋고 그래서 냉동 창고를 그래서 안심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 팥을 이 손님상에 올라오기까지 그만큼 관리하시고 예. 그만큼 또 하시는 모습이 야 저 팥 사랑이네요. 예. 아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오늘 저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또 구로 시장을 좀 많은 분들 좀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또 맛있는 팥 칼국수, 냉콩국수 여러 가지 메뉴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칼국수, 예 좋은 콩국수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계속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우 잘 먹었다. 야 여러분들 자 또 이동을 한번 해볼. 야 아니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또 있는데 아니 지금 저희 눈을 지금 사로잡은 게 지금 닭칼국수예요. 가자. 아 모르겠다 나도 이거 못 참겠다. 야 야 여기 또 닭칼국수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닭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닭칼국수 한번 먹어볼까요? 어머니 닭칼국수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스 찍어주세요. 우와, 여러분들 잠깐만. 야, 여러분들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최신식 셀프 기계가 야 요즘 시장은 예전 시장과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칼국수를 기다리기 전에 보리밥 비빔밥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서비스. 우리 고객님들 칼국수 전에 기다리기 무료하시니까 서비스 이거 안 먹어볼 수 없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칼국수 먹기 전에 이 비빔밥 이거 안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살짝 먹어볼 텐데 그냥 퍼서 그냥 먹어야 돼. 맛집에서 음식 나올 때 쓰는 표현 여기 막국수 대령이요. 자 여러분들 막국수 대령이었습니다. 야 이거 보는 순간 그냥 제주도 넓은 바다의 그 시원한 향기 그 시원한 바다 내음. 자 여러분들 일단은 비비기 전에 국물 맛 한번 옆으로 한번. 한번 비벼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들 막국수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국수에 이 쫄깃쫄깃한 면발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 들어오는 이 육수 찰떡궁합 바로 결혼식입니다. 올 여름에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비싼 돈 줘가지고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에서 이거 한 젓갈이면 여러분들 그냥 여름 휴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닭칼국수도 왔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멋까지 신경 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봐봐 벌써 이 국물 진한 거 봐봐. 야 국물이 엄청 맑은 게 아니라 보세요 뽀얀 게 엄청 진하다. 국물 한번. 와 진짜 그냥 닭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우린 그런 느낌이야 진짜. 야 이 봐봐 이 봐봐 이 봐봐. 야 닭 큰 거 보세요 이거. 이 봐봐 이 닭 크기 봐봐 여러분들. 이 닭이 제 얼굴을 가립니다. 보세요 지금 제 얼굴 가리죠 거의. 야, 자 뜨거우니까. 면발이 그냥 쫄깃쫄깃 어동통통. 야, 이런. 야. 체. 장님. 네. 일단 여기서 지금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서는 지금 2년 됐어요. 다른 데서 하다가 이리 왔죠. 아니 근데 제가 네. 말도 안 되는 게 아까 가격을 좀 봤거든요. 네. 회대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면 나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도 많이 다들 힘든,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야, 여러분들, 마인드도 너무나, 인정도 너무나 좋으신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 오늘 구로시장에서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이렇게 구로시장에 먹을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맛집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저 집에 갈래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오늘 끝! 배불러.